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허혜민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에스티팜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티팜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인데, 이 회사의 펀더멘털한 이슈가 좀 변화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에스티팜은 RNA 신약을 하는 RNA 신약 원료를 하는 회사이고요.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원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이 에스티팜이 글로벌 탑3 업체로 지금 제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RNA 아이 치료제는 사실 제가 예전 이제 작년에도 자료를 썼지만 성장이 거의 다온 걸로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바이오젠의 스핀라자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이제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척추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매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RNA 치료제 매출 추이 전망을 보시면 사실은 이 RNA 치료제가 이 성장이 다온게 아니라 2019년, 20년부터 해서 이제는 열리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성장이 계속 꾸준히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금 RNA 치료제가 만성 질환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RNA 치료제는 여태까지는 희귀 질환 치료제에 좀 국한이 됐었는데 인클리시란이라든지 그 노바티스의 TQJ230이라든지 이렇게 고콜레스테롤증 또그 비형 간염 그다음에 심혈관 치료제 이렇게 환자 수가 좀 많은 쪽으로 데이터가 좀잘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에스티팜도 지금 올리고 쪽으로 공장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 19년 3분기 정도에 바늘 공장이 추가로 2층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전에는 수주가 좀 머물러 있었다가 이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수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RNA 올리고 프로젝트 관련 매출이 작년에 253억 원 정도, 이것도 전년 대비 77% 성장한 매출인데, 여기서 올해에는 거의 100% 성장하는 500억 원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여기서 추가로 더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총액만 보셔도 수주 총액은 지금 분기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수주 총액이 41밀리언 달러에서 이것도 이제 전분기 대비 51% 성장했었죠. 근데 또 4분기에는 여기서 또51% 성장한 62밀리언 달러, 1분기에는 71밀리언 달러 계속 성장을 분기마다 좀 이뤄가고 있고요. 6월 달에는 유럽에 있는 그 다국적 제약사하고 322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또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수주 청액이 한 900억 원 정도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올리고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여기에 그 글로벌 제약사 B의 심혈관 질환 치료제 3상하고 있는 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찾아보시면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심혈관 질환을 RNA 치료제로 3상하고 있는 회사는 노바티스의 TQJ230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상만 해도 꽤 많은 환자 수를 모집을 해서 이제 3상 진행 중인데 1인당 이제 960밀리언 달러 아 죄송합니다. 960mg의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천만 명 정도 투여를 가정하면 이것도 이제 보수적인 숫자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10톤 정도의 약물이 필요할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파만 보시면 지금 현재는 3톤 이상 정도밖에 안된 걸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니토덴코가 1.4톤, 그다음에 에질런트 1톤, 에스티팜이 0.8톤, 800kg 갖고 있기 때문에 이그 심혈관 질환 치료제 TQJ230이 출시되거나 혹은 지금 6톤에서 10톤가량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 고콜레스테롤증
저기 그더 메디슨 건데 최근에 이제 인수가 돼서 노바티스가 하고 있는 잉클리시란 요것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굉장히 많은 약물이 필요한데 케파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프로젝트 20개 이상 올리고뉴클레어 프로젝트가 좀 많이 있고 연간 가능한 생산 라인이 대부분 수주가 꽉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관할 공장 2층이 수주가 거의 꽉 찼기 때문에 3, 4층까지 추가 증설이 지금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그 만성 질환의 신약이 성공을 하고 잉클리시란도 지금 퍼스트 벤더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세컨 벤더가 아직 확정이 안돼 있어서 세컨 벤더, 퍼스트 벤더로도 이게 물량이 다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컨 벤더를 이제 아마 찾을 텐데 세컨 벤더가 확정이 되고 헌팅턴 치료제 지금 삼상하고 있는 게 내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3, 4층도 빠르게 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월 공장 그 공장 배치도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공장에 지금 다 차서 4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과 비슷하게도 이 에스티팜도 반월공장의 올리고동 앞에 이 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부지를 활용해서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거는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23년, 24년에 그 부지에 공장을 올리는 계획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수주가 차고 있어서 빨리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캐파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RNA 치료제가 희귀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확대가 되면서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캐파가 부족하다. 근데 그 캐파에서 확장을 할수 있는 에스티팜이 중장기적인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의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허혜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